여러분 벌러집니다. 아, 날씨가 자비가 없네요, 그죠? 혼자 일하다가 지금 탈수가 와가지고 무슨 뭐 벌레 새끼도 아닌데 탈수가 와서 지금 살짝 쓰러질 뻔했습니다. 낙타 동시에 입고된 우리 센티 친구들 한번 크기 좀 체감 좀 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영상을 올려봅니다. 사이트에 그 제가 예전에 올려놨던 센티들 품절을 좀 풀어놨는데 뭐 요새는 뭐 많이들 키우는 종들이죠. 뭐 특이한 종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크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저기보단 조금 큰 애들이 들어와가지고 다 개인이 축양했던 개체라서 엄청 건강하고 크기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뭐 실제 크기 체감 한번 해보시고 직접 보시라고 센티 문의도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냥 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어떨까 해서 찍어봅니다. 자 우선은 셀베죠. 셀베는 요새 뭐 거의 흔해져갖고 많이들 사육하시는 종인데 바로 셀베인데 요 친구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가 주황색 폼이에요. 그 주황색 폼은 이제 조금 희귀하죠. 다른 샵에서나 뭐 개인 분양에서도 거의 못 본 그런 폼인데 요 친구는 다리 색깔이 살짝 그레이데이션이 들어가고 주황색으로 이렇게 빛나는 그런 셀베 친구고 크기 비교를 어떻게 드려야 되지? 영양제로 해드려야 되나?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 15cm에서 20cm 정도. 영양제가 너무 커 보이는데 카메라 저기 때문에 그런가? 이게 열어놓으면 나오니까 안전하게 닫아놓고 이 친구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오리지널 셀베 골든 타이거 그죠? 골든 폼이죠? 지금 건드리면 아주 그냥 아주 난리 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포즈 잡고 있을 때 조용히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역시 개인이 축양 개체고 뭐 부절 진균 하나 없는 아주 깨끗한 친구입니다. 아주 그 애완용으로 가치가 아주 높은 그런 친구죠. 셀베도 예전보다 이 분양가가 많이 떨어져서 조금 어떻게 보면 좀 흔해졌다고 볼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계속 누가 이렇게 떨구는지 모르겠어 가격을. 돈 많이 벌고 안익으로 떠나서 생물 가치가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쉽게 보고 애완용으로 입양할 때도 되게 막 좀 그런 게 있어갖고 빨리 돈 벌고 그냥 빨리 빼고 이게 목적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는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럼 블랙 플레임, 그죠? 불풀도 이제 뭐 국내에서 저기 키운 지가 꽤 됐는데 사람들이 보급받은 지가 꽤 됐는데 이 친구도 지금 한 20cm 좀 넘는 정도고요. 아직 애기죠? 다클램은 아직 멀었습니다. 확실하게 까만 팁이 보이는 반짝거리는 건강한 개체입니다. 블랙 플레임. 그다음에 이제 치앙마이 플레임이죠.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저기 그냥 베트남 마이 차우나 플레임 렉이랑은 차원이 다른 덩치가 미쳤습니다. 이 친구 직접 보시면 아주 뭐 거의 뭐 기간테야나 갈라 같은 그런 포스를 보여주는 그런 친구입니다. 이 친구 건드리면 또 깨우면 또 난리 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고 있을 때 몰래 이렇게 한번 찍어 보는데 아주 두께나 등치가 상당히 이쁘고 발색도 끝내줍니다. 그럼 분양가 거의 뭐 사기급이에요 지금. 저도 뭐 어차피 뭐 비싸게 올려봐야 입양하시는데 부담만 있으시고 또 보급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저도 그냥 뭐 돈을 떠나서 이렇게 좋은 분께 분양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좀 가격을 합리적으로 좀 올려놨는데 아마 직접 이 크기 오셔갖고 오프라인으로 직접 보시면은 아마 입이 벌어질 겁니다. 엄청 얘는 개인적으로 분양 안하고 제가 키우고 싶을 정도로 되게 이뻐요. 아우 더듬이 까딱까딱 그죠? 자기 얘기 하는 줄 알고 그죠? 엄청 큽니다. 손바닥 그죠? 다 피면 이제 손바닥 한 두 배 가까이 되는 거지. 원근 때문에 조금 작아 보이는데 아무튼 요렇게 입고가 됐고요. 센티를 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셔갖고 조금 무리해서라도 성체급을 많이 좀 제가 입고를 했습니다. 다들 이제 국내 특이한 개체고요. 애기 때부터 사람 손에서 키워온 아주 건강한 시비 개체들이니까 믿고 입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야, 포스가 끝내주죠. 엄청 크죠. 그죠? 이게 하긴 대자 사이즈예요. 제품들이 대충
어느 정도 사이즈인지 감이 오시죠? 여기도 프레임이 여기도 있고, 여긴 기간티하고, 여기는 셀베 있고, 센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낙타 친구들, 이렇게 땅굴 파는 애들도 있고 여러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뭐 특별한 정보나 그런 건 아니고 센티 문의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직접 센티 그 크기를 좀 체감하시라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봅니다. 자, 주말 이용하셔가지고 웬만한 매장 방문 부탁드리고요. 이 친구들은 등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저도 뭐 이렇게 택배로 보내거나 그러기는 조금 물론 뭐 야무지게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제가 또 이쁘게 해드리겠지만, 그래도 분양하는 사람 입장에서, 동물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웬만하면 오셔가지고 직접 실 개체 보시고 입양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더워 죽을 것 같아가지고요, 얼음물 한잔 해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합니다.